안녕하세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권미공 진행을 맡은 이용숙입니다. 서울시향의 온라인 권미공 오늘 그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향에서는요, 매번 정기 공연을 앞두고 그 공연의 지휘자, 협연자, 그리고 레파토리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요, 오프라인 형태로 강좌를 개설해 오고 있습니다. 클래식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서 콘서트에 오실 분들 중에서 예매하신 분들 100분 정도를 초청해서요, 그분들께 이 강좌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강좌를 꼭 듣고 싶은데 놓쳤다,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이제는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온라인 콘미공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지휘자, 협연자, 그리고 레파토리를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미리 공부해 볼 공연은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공연인데요. 2019 서울시향 만프레드 호네크의 말러 교향곡 1번입니다. 오늘 이 공연에 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기 위해서요, 아주 특별한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음악 칼럼니스트로 또 평론가로 또 클래식 음악 강사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인데요. 20년 가까이 서울시향과도 인연을 맺어오시면서 프로그램 노트를 써주시고 또 많은 강의를 함께해 주셨던 음악 칼럼니스트 황장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원입니다. 네,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뵈니까 아주 좀 남다른 즐거움이 있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휘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만프레드 호네크가 이번에 지휘를 맡는군요. 네. 네, 이 지휘자는 사실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는 익숙하고 또 오래 기다려온 그런 지휘자인데요. 황정원 선생님께서 이 지휘자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지휘자의 이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만프레드 호네크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은 이제 표준적인 그런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지휘자가 지금 현재 그 미국의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호넥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호네크라고 쓰고 뭐 발음은 뭐 호네크나 호넥이나 편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지휘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사실 뭐그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애호가들 중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음반 애호가사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네, 그러한 그렇죠. 지휘자죠. 그래서 특히 그 고음질 레코딩으로 유명한 뭐 레퍼런스 레코딩이라든가 또 일본 엑스톤 레이블 이런 데서 다수의 음반을 발매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음반 애호가 그 중에서도 뭐 오디오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많은 녹음을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이 피츠버그 심포니를 10년 이상 이끌어오고 있는 그런 베테랑 지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2008년부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네. 네. 선생님께서 이 만프레드 호네크의 지휘를 직접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유럽에 가서 한두번 정도 갔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독일의 밤베르크라는 도시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아주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가 있죠. 네. 이제 그 악단을 지휘해서 이제 전원 교향곡 베토벤의 작품을 지휘하는 걸 봤고요. 그때 협연자가 또 마침 얼마 전에 서울시향하고 협연을 했던 이제 틸 펠러라는 아, 네.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피아니스트죠. 네. 틸 펠러는 모차르트 피아노 주고 25번을 연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 만프레드 호네크가 사실 오스트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런 레파토리에는 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날 들었던 연주는 일단 밤베르크 심포니홀의 음향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지휘하는 걸 봤는데요. 그때는 왜
최근에 우리나라 조성진 씨하고 같이 뭐 가곡 리사이틀 같은 거 하고 있는 또 내한 일정도 잡혀 있는 독일 바리톤이죠. 마티아스 베르네가 아, 네. 네, 말러의 그 가곡들을 노래를 했고요. 2부에서는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를 또 호네크가 지휘를 해서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뭐 역시 말러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독일 오스트리아 쪽의 작곡가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장점을 뭐 유감없이 발휘해서 아주 멋진 연주를 들려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호네크 뭐 독일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네. 네. 경험은 어떠신가요? 저는 독일에서 기억이 1993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이 만프레드 호네크가 그 유럽 지휘자상을 받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페라를 주로 저는 많이 보러 다녔었기 때문에 호네크가 오페라 지휘도 아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베를린의 코미쇼 오퍼에서 호네크 지휘를 본 적이 있고요. 드레스덴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드레스덴에서 상연했던 그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 같은 건 영상물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호네크가 뭐 콘서트 지휘자로 많이 각인이 되어 있지만 오페라 지휘자로서도 뭐 아주 분주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에 한때는 또 슈투트가르트 오페라 음악감독도 지냈던, 네. 총감독도 지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죠. 이 만프레드 호네크, 뭐 우리나라 청중하고는 요번에 처음 만나지만 사실 그 이름을 알거나 또 음반을 통해서 접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빨리 초청을 해줬으면 뭐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그런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향 공연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주 반가운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휘자였습니다. 또 만프레도 호네크 하면 그 가족에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가족 중에도 음악인들이 있죠? 만프레드 호네크가 형제가 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한 여섯 네.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빈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금 현재 제1악장이죠. 네. 라이너 호네크라는 네.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만프레드 호네크의 이제 동생이고요. 네. 만프레드 호네크도 과거에 그 비올라 연주자였거든요. 아, 그렇죠. 빈필에서 네, 빈필에서 연주한 적이 비올라 단원으로 있었죠. 활동을 했고, 네. 그때 이제 지휘자 수업을 받아가지고, 이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조수 생활을 하면서 지휘자로 입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 구스타프 말러 6엔트 오케스트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창단했던 그 아, 네. 악단에서 또 조수, 부지휘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 지휘자를 얘기할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게요. 이게 호네크가 지휘할 때 보면 그 등만 바라보고 있어도 굉장히 포스가 느껴지고요. 아주 집중을 하게 돼요. 이 지휘자가 아주 그 청중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지휘 포즈도 아주 좀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독특한 그렇죠. 그런 포즈가 있죠. 예. 이 만프레드 호네크의 공연을 이제 보시게 되면 특히 지휘자의 지휘 포즈에도 좀 집중해서 보실 만한데요. 이 지휘자 지휘 포즈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건 누구 비슷한데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왕년에 아주 대단한 명지휘자였죠.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지휘 포즈하고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이 카를로스 클라이버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호네크가 직접 나와서 이제 클라이버의 지휘 포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보통 많은 지휘자들이 이렇게 그냥 박자 적기를 하는 대목에서도 네. 클라이버는 막 멋스럽게 이렇게 뭔가 선율의 흐름이라든가 음악의 분위기 그리고 또 음악의 어떤 윤곽 같은 것들을 직접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좀그 지휘 포즈만 봐도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뭐 이런 걸알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호네크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클라이버의 지휘 포즈를 이제 벤치마킹을 한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빈필 단원으로도 활동을 했으니까 네, 클라이버 밑에서 이제 연주도 해본 거죠. 연주도 그러다 했으니까요. 네, 보니까 좀 그런 장점들을 흡수를 해서 실제로 아마 보시면 클라이버 지휘 포즈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연주하게 되는 말러는요, 아무래도 이제 만프레드 호네크의 주요 레파토리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 밖에 뭐 다른 또 주요 레파토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특히 비엔나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작곡가들 뭐 베토벤이라든가 뭐 브루크너 음반도 나와 있고요. 뭐또 모차르트나 뭐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 뭐 이런 음악 쪽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음반으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말러 교향곡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의 교향곡 중에서 1번, 3번, 4번, 5번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이 아주 큰 호평을 받은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임선혜 씨가 또 소프라노로 출연을 해서 아,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기억이 그리고, 나네요. 네, 그리고 1번 역시 상당히 좋은 연주로 많은 사람들이 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네. 음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지휘자 만프레드 호네크. 이번 서울시향의 공연에서 드디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 호네크에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